제가 오랜만에 V앱을 혼자서 켜봤습니다. 와,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연습실 갔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V앱을 켜봤습니다. 앉을까요? 오늘의 메뉴는 갈비탕. 갈비탕을 안 먹은 지 정말 오래돼가지고 와우. 제가 진정한 오빠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점심부터 치킨 드셨어요? 일단 밥, 일단 이거를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 뼈가 커가지고. 오. 오,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요? 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 귀여워. 뼈 엄청 커요. 뼈가 엄청 커. 얘는 딱 뒤로 가야겠다. 저는 항상 이런 국밥을 먹을 때 밥을 말아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현미밥을 먹는 거는 이게 그 다이어트 이게 그것도 있지만 제가 현미밥을 좋아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현미밥을 좋아합니다. 버섯인데 이거 촉발같이 생겼다. 습니다. 당신의 스타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타일 이름이 무슨 말이지? 와우. 끝났다. 오늘의 노래 추천? 에픽하이 선배님 우산. 제가 방금 메이저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에픽하이 선배님의 우산.
맨날 연습실 와서 연습하다가 지금 밥 먹고 있죠. 엄마를 닮아가지고 저희 엄마도 탄산 먹으면 딱꾹질 하시거든요. 탄산을 먹으면 엄마가 처음 먹을 때만 딱꾹질 하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 영화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테이블을 잡다 옮기신다고? 너무 거리가 멀었나봐요. 너무 꽤 걸려서. 여러분, 영화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영화 뭐가 재밌었지? 거울을 보시면 그게 영화라고요? 공포 영화요? 요즘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떴는데 되게 들어보더라고요. 오늘 주말인데 다들 뭐 하세요? 영화 클래식? 클래식 오케이. 알바 가세요? 화이팅. 꼭 근데 밥은 꼭 드시면서 하세요.
클렌징 클렌징 25번 무셨대. 저의 영화 추천? 저는 뭔가 약간 한국사 같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극은 너무 많이 추천드렸고, 화려한 육아. 나도 한 25번 정도 본 영화가 있나? 아, 있는 것 같다. 윤호 오빠는 뭐 하냐고요? 윤호 오빠? 윤호 오빠 모르겠네. 뭐 하는지? 오늘 보고 싶어요? 산이 뭐 하냐고요? 산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올 산, 전 바다. 무조건. 전 바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우유심이 저도 1편밖에 안 봤는데 그거 재밌긴 재밌던데 신기하던데. 나우유씨는 1편만 봐도 돼. 아, 그래요? 댄스 배우는 거 잘 돼가냐고요? 댄스? 원래 컴백 전에 팝핀 배우다가 팝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배우고 있긴 한데. 원래 제가 팝핀을 배웠었거든요. 아, 스윙키즈 봤죠? 알몸이도 봤어요, 저. 봤어요. 스윙키즈는 비행기 안에서 본 것 같은데. 탭댄스 추는 거 디오 선배님. 근데 그 실제로 하시는 거 영상 올라온 거 있는데 연습 영상이었나 뭐 있었는데 엄청 잘하시던데. 리틀 포레스트 못 봤어요. 리틀 포레스트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진격의 거인을 안 봐요. 진격의 거인. 나의 감성이 맞지 않아. 다음 우리 로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로그의 이름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 이제 멤버가 지어준 그런 뭔가 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차피 멤버가 지어준 거라서 흥진이 형이 의견을 많이 준 거라서 뭐로 바뀔지는 추후에 얘기 말씀을 드리고, 뭔가 바뀔 것 같다라는 이거 좋다. 우영이 보다가 운 영화 있으면 알려줘. 저는 제가 이 공감을 잘 못해요. 뭐하냐? 나 지금 너 그러고 와봐. 나 여기 와봐. 너 그러고 와봐. 저 뱃살 안 보이죠? 보여 뱃살. 아 그래요? 아 이거 오늘 모처럼 꾸몄거든요. 어디가? 이리 와. 아, 나 얼굴 왜 이렇게 봤어? 아 큰일났다. 안녕 에이티니. 여기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아, 네네. 아, 나 홍보로 건드리지 마. 다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태니. 넌 참, 진짜 내가 널 6년을 봐도 모르겠다. 넌 진짜 너라는. 아니, 제대로 된 먹방을 보여준다면서요. 어. 잘 먹고 있어요? 네. 어디, 잠시만요. 맛있어요? 네. 다 먹었어? 아, 저 대충 편의점에서 먹었죠. 너 또 그 뭐야? 그 자른 거야? 그거를? 이거? 어. 너 모양 맞게? 어. 너 진짜 할 일 없어? 나 연습하고 왔다. 아, 그래? 밥 뭐 먹었어? 나 라면이랑 김밥. 밥 먹어야지. 그런 거 먹어. 아. 자, 우영씨 브이앱을 또 도와주러 왔죠. 안 도와줘도 되는데. 홍중이 형이요? 홍중이 형이 어딨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고 그럽니까?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켰는데. 도상이와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우영아, 어떻게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섹시할 수가 있니? 라는데요. 나 섹시? 어우. 아, 왜? 네. 다시 잘 봐봐. 자, 저 거울이 어딨더라? 자. 너 여상이 금발 진짜 잘 어울린다. 고마워요, 혜티니. 내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분명. 응, 아니야. 나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영 그냥... 씨가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서 온 거죠. 너는 네. 보고 울었던 영화 있어? 보고 울었던 영화? 응. 나는 너 맞지? 7번 방의 선물? 오. 아, 내가 웬만하면 어떤 영화를 봐도 절대 안 봐. 그지? 근데 난 유일하게 그
뭐 너가 옛날에 그거 울었다며. 그 그 형 형인가? 뭐 울었어. 너 얘기해줬잖아. 나 너의 사성 같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너의 생일은 뭐야? 11월 26일. 오! 드디어였어. 6년 만에. 아 근데 그 제가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진짜 딱 지금까지 영화 본 것 중에 유일하게 울었던 영화가 7번방의 선물이었어요. 나는 있잖아. 영화를 보면 공감을 잘 못한다? 뭔가 슬프긴 슬퍼. 근데 뭔가 나한테 일어날 것 같은 일은 아니잖아. 그치? 내 주위에서나. 그치? 근데 영화 형을 봤는데 난 진짜 형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그때 혼자 영화 처음 보러 간 게 형이거든. 천만 하트! 아 감사합니다 에이티니. 어 그래서? 어 아 듣고 있었어. 막 듣고 있었어. 어. 내가 처음으로 혼자 영화 보러 간 게 형이었거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어 얘기해. 나 듣고 있어. 아니 형이었다고? 아니 아까 팬분 물어보셔가지고. 너 왜 왔어? 나? 어. 나 에이티니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건 아니는데 나 도와주러 왔다며. 어? 나 도와주러 왔다며. 너 할 말만 하고 있잖아. 아 널 도와주러 왔었어? 어. 내가? 아 그렇구나. 아 알겠어. 도와줄게. 맞다 맞다. 야 넌 왜 6년을 봐도 질리지가 않냐? 그게 나의 매력이지. 몇 년을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 아 방금 웃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래? 비웃음. 내가 보기엔 지금 좀 성아 형이 이 브이앱을 보고 있어. 전화해봐. 오케이. 아니야. 내가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어. 성아 형 브이앱 보고 있으면 잘 배웠네. 내 전화로 전화 좀 해주세요. 잘 배웠네. 그래 먼저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한 2분 후면 전화가 올 겁니다. 잘 배웠다고? 그럼 누가 알려줘? 여상이는 밥 먹었니? 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전 어때 없는데? 안 먹었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 너 되게 맛있게 먹는다. 야 이틀 전에 운동을 했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아. 어떻게? 팔이 올라가지 않다고? 아직 운동을 했다. 약간 이거 어필. 운동을 했어 우영아? 어디 무슨 운동? 가슴 운동? 아 가슴 운동을 했구나. 한번 만져봐. 오케이 면된다. 갈라져 있네. 오케이. 갈라져 있네? 와 이거. 너 왜 왔어? 나 도와주러 왔지. 고마워. 아 진짜 김현상 진짜. 너 뭔 연습하고 있었어? 나 노래 연습. 너 몇 시에 나갔어? 나? 응. 나 몇 시에 나갔더라? 12시인가? 아, 너 온지 얼마 안 됐구나? 응? 온지 얼마 안 됐구나? 아니야 꽤 됐어. 지금 몇 시지? 2시 54분. 그러면 1시간 54분밖에 안 됐네. 나 이렇게 좀밖에 안 됐지? 되게 오래 썼는데? 아 원래 연습할 때는 에이티니 시간이 그렇게 금방 안 가요. 나는 체감상 한 지금 6시간 지났으려나 하고 딱 보는데 한 2시간 지나야 돼. 그래. 맞아 인정. 다 먹었다. 와. 오. 맞네. 오. 형 근데 잠시만 형 이 전화 말고 이 전화로 좀. 다시 해. 형 다시 해줘. 다 맞춰. 바로 맞춰. 알겠어. 바로 맞춰. 알겠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 감동이다 우영아. 이거 당연히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거지? 이제 참았다. 어디? 같이 먹을래?
나 숟가락 갖고 와. 숟가락? 아, 이 형 전화하느라 VM 못 봤나 보다. 어? 숟가락 없어? 아니, 있어. 어? 이게 숟가락인가? 숟가락이지. 여보세요? 아니, 뭐하느냐? 어, 형. VM 보고 있었어? 근데 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보고 있던 거야. 아, 또 하나 배웠다. 나도 나중에 이거 써먹어야지. 어, 형. 뭐 하고 있었어? 내 생각하고 있었다고? 어, 형. 우영이가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너, 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데? 아, 그럼? 아래 끊으면 되는 거야? 응. 대단하네. 여보세요. 형. 형. 이거 숟가락이. 이거 한 번 통화할게. 왜? 그냥 전화해봤어. 뭐 하나 해서. 부예파고 있지. 형 옆에 산이 목소리 나는데? 아니 이거 사니? 네 목소리야 방금. 아 내 목소리야? 어, 내 목소리 사니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 형. 어. 얘가 날 도와주러 왔대. 자기 말로는. 방에 대는 거 아니고? 응? 자기 말로는 도와주러 왔다는데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자기 댓글 읽고 막 그러는데 어떡해? 너의 부입을 방해하고 있구나.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나 있으니까 뭔가 라디오가 더 꽉 차지. 라디오 아니라 오디오. 오디오. 형. 형. 어. 이거 하고 그치? 연습하고 갈게. 어? VM 하고 연습하고 갈게. 어. 한번 기다리고 있자. 싫어. 알지? 싫어. 가서 내가 놀아줄게. 싫어. 밥 먹었어? 먹었지. 뭐 먹었어? 산이랑 유노랑 짜장면? 짜장면 시켜 먹었어. 잘했네. 에이티니도 밥 식사 챙겨 드세요. 인사 한번 해. 크게 얘기해, 크게! 에이티니도 식사 챙겨 드세요. 크게 얘기해, 안 들려. 힘들어. 알았어. 어. 맛있지? 너 이거 뭐한테 쓴 건 줄 알아? 이거? 응. 몰라. 화채 만들 때 수박 푸는 거야. 나는 야 이거 내가 사왔는데 나는 이 숟가락 먹고 넌 이 숟가락 먹고. 알겠어. 아, 아니 줘봐. 너 네가 빨았던 건 네가. 아니 줘봐. 너 숟가락 줘봐. 왜? 자. 아 싫어. 아 싫어. 아 그냥 먹자 우리. 미안해. 아, 그래. 알겠어. 그냥 먹자. 아니 근데 이 숟가락이 수박 화채 뜨는 숟가락인데 아 이거 되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좋다. 너 그거 봤어? 스윙 키즈? 스윙 키즈? 어. 디오 선배님 나온 거 탭댄스 추는 거. 어 봤어. 아, 재밌지. 나 그 물론 내가 탭댄스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거든. 응. 그 영화를 보고 탭댄스의 어. 매력을 느꼈어. 나도. 저의 여동생이 되고 싶다고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만은. 왜 나야? 내가 경리 얼마나 예뻐해. 근데 나의 여동생은 태어났었으면 진짜 그 여동생은 힘들었을 거야.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 정말 애지중지 키웠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여동생 있으면 진짜. 댄스 배워볼 생각? 어 너무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장르라서 몇 번 따라해보긴 했는데 어 너무 어려워요. 너 뭐해? 어?
떨지 마. 아, 알겠어. 탭댄스였는데. 그거 다 했다는 거야. 아, 다 했다는 거야. 아, 그래. 대상이 귀엽죠, 여러분. 왜 그렇게 먹어, 대상아? 너도 이걸로 먹어볼래? 아니. 우영이 배경 아직도 상화야? 아니요, 바꿨어요. 질렸어요. 서로 바꿨대요. 상황이 얼굴이 질려서 다른 작은 다른 귀여운 사진이 생기면 그걸로 바꾸려고요. 서로 바꿨대요. 아, 풍경 사진으로 바꿨어요. 솔직히 안 썼으나 했는데. 아, 됐다. 뭐 했어? 응? 뭐 했어? 아, 머리 묶은 거? 제 배경화면요? 뭐였지? 저는 기본 배경화면. 재미없어 진짜. 아니, 솔직히 기본 배경화면보다 더 이쁜 배경화면은 에이튼이 로고 있는 배경화면 빼곤 없어요. 그럼 에이튼이 로고 있는 배경화면 하나 지어줬어. 뭐라고? 이게 바로 에이튼이와 나의 밀고 당기기. 그럼 누가 지어줬어? 놀토에서 땡스 나왔을 때 당연히 봤죠. 그때 에이티즈가 첫 실검 1등한 날인데. 맞아요. 근데 왜 옛날에 여상이랑 제가 야 우리 나중에 꼭 수수생이랑 같이 하자 이랬잖아. 어? 내 거야? 응? 내 거야. 응, 너 거지. 숙소생활 같이 하자 그랬잖아. 지금 원없이 하고 있잖아. 그치, 원없이 하고 있지. 어때? 너무 좋은데? 아, 너무 행복해. 지금 들숨 날숨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한숨 쉰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영이랑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창 연습생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KQ 말고 그 전 회사에서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데뷔조에 든 사람만 숙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우영이는 그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데뷔조에 이제 하나씩 하나 둘씩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랑 우영이는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부러워했죠. 막 와, 우리도 빨리 숙소 들어가서 막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지내고 싶다 이렇게 되게 간절하게 바랬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원없이 같이 지내고 있는. 걔가 왜 그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랑 워낙 힘든 시기를 같이 이렇게 보냈었어가지고 그래. 잘돼도 얘랑 같이 잘되고 망해도 같이 망하자 해가지고 왔는데 ATG를 만나버렸네. 아, 만약 너가 내 댓글 읽지 않으면 나의 남자친구가 될 거야. 읽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노래 뭐야? 요즘 좋아하니까 아, 요즘 되게 잠시만요. 아 원래 이거 바로 켜지는데 왜 이렇게 렉걸리지?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귀엽냐? 원래 제가 좀 더 꾸미고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원래 브이앱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도 없이. 아니 딱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딱 심심해서 너 VR 봤어.
심심해서 할 거 없어서. 아, 아 우영 그 챙겨봐야겠다가 아니라 아니지 열심히 노래를 그냥. 하다가 아 목이 아프네. 아 잠깐 쉴 동안 그냥 우영이 V앱이나 봐야겠다. 그치. 그거 잘한 거 같지. 그래서 딱 봤는데 에게 뭐야 이게 밥만 먹고 있지. 에이티니가 너무 심심할 것 같잖아 이러고 내가 빠르게 딱 그냥 이거 딱 준비해가지고 딱 내려가가지고 에이티니 어떻게든 내가 더 재밌게 해주려고 내려온 거지. 재밌어? 그치 재밌지. 너 혼자 재밌는 거 같아. 어 그래? 아니야 거기 댓글 잘 읽어보면 재밌다는 에이티니 있어. 그쵸 에이티니? 좀 재밌죠? 저는 요즘 듣는 노래가 대박. 네 뭔데요? 대박. 아 뭔데요? 이 김보경 선배님의 Suddenly를 꾸준하게 아주 꾸준하게 듣고 있고 타블로 타블로의 타블로 선배님의 투모로우. 아 그 노래 좋죠. 원래 제가 이 노래를 몰랐는데 비니가 공연 가면서 불렀나? 해가지고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비니가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뻐졌어. 이뻐졌어. 연준이가 생일 때 V앱에서 AT 춤추는 거 봤어요. 저한테 자랑했어요. 이미 전화 와가지고 나 너네 춤 췄다. 엄마 우리 춤을 왜 춰? 윈이랑 언더랜드 췄다 이러지. 아 그래? 잘했네. 엄마 왜 어떤 길도 만들어. 되게 다양하게 듣고 있었구나. 어 노래 추천 감사드립니다. 들어볼게. 우영아, 여동생 있으면 여상이 소개시켜 줄 거야? 네. 오. 여상이 소개시켜 줄 것 같은데? 오. 그럼 다른 멤버들은요? 성화야. 아, 성화요.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댓글 봐야지. 아이스크림 많이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저는 대신 초콜릿을 별로 잘 안 챙겨 안 찾아 먹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31가지 맛을 좋아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하겐 그거 좋아한다든지. 저 아이스크림 다 좋아해요 진짜로. 모히또바 먹어봤죠. 민초 좋아하죠. 전 녹차도 좋아하고 민초도 좋아하고.
제 기지 좋다고 고마워요. 저의 최애 브랜드잖아요. 어? 에이틴이랑 그거 해도 되나? 뭐? 안 된대요. 뭐 하려고? 네? 그거 에이틴이랑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 어머 쓴? 어, 얘기해도 되나? 그거? 게임 이름? 아, 네, 마피아 게임? 응, 마피아 게임. 둘이 엄청 크게 싸우는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싸워도 원래 제 저도 성격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그냥 서로가 뭐에 기분이 나빴고 뭐가 조금 서운했고 약간 이런 거만 이야기하고 그러지. 어? 응. 뭐라고? 어 아니야. 모르겠어. 아 아무 말도 안 했어. 다시 다 나와. 네가 청구했잖아. 네가 청구했으니까. 아, 아니야. 나 솔직히 인정. 아 인정? 인정? 저는 솔직히 여상이가 아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장난치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싸울 때 소리를 지르진 않아요. 그쵸. 지금 여상이 많이 참는 표현을 제가 다 이렇게 이해해주죠. 여상이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저의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여상이가 잘 받아주는 거죠. 여상이 착하지. 네, 마피아 게임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자주 해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우영아 빨간 머리 해볼 생각 있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근데 피부가 까매 보일까? 피부가 어두운 톤이어서. 아니야 너 그렇게 막 어두운 톤 아니야. 어? 응? 어두워가지고. 아니야. 저도 해보고 싶긴 해요 빨간 머리. 연습실 브이로그 나중에 켜줘요. 아, 알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연습하는 도중에 이렇게 연습실에서 킬까 하다가 했는데 알았어요. 다음에 켜드릴게요. 다음에 춤 추는 게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죠? 에이티가 춤추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 나였으면 여기 바로 뒤에서 쳤다. 저기요. 아, 얘 잠깐 안 들리나 봐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 아, 오케이. 여성아, 다음에는 어떤 머리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갈색을 제가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 데뷔 초에. 오케이. 아직은 결정을 잘 못하겠어. 너? 응. 우리 그 마지막으로 ATM 분들께 그 캡처 타임을 드리고 끝내자. 캡처 타임? 어. 우리. 넌 잘생겨서 괜찮아. 나 지금 너무 그건데 초라한데. 우리 6년을 뭔가 약간 좀. 오케이. 잠시만 나 뭐 먼저 뭐 승계단지 좀 물어보고. 승계 낫다니까. 어? 벗은 거? 빨리 써. 왔어? 어, 빨리 써. 승계 나야? 오케이. 아, 원래 이게 아침에는 머리를 감긴 했는데 머리를 제대로 안 말렸거든요. 원래 연습실 나올 때는 머리 말리기 귀찮아가지고. 뭐 할래 우리? 뭐 하면 좋을까? 오늘도
일단 오늘도 저 이렇게 봐주 브이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에이티니가 원하시는 보고 싶으시는 이제 네 연습실에서 네 방송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머리 위로 핫하고 했나? 너무 간단한데? 뭔가 그 특별한 거 없을까? 뭔가 에이티니의 오늘 하루 동안 에이티니가 행복할 수 있게끔 뭔가 인상 깊은 그런 마무리가 없을까? 그러나? 뭐가 좋을까? 하트로 끝내. 진심을 담아서 하트를. 그치? 진심을 담아서 하트를 써? 빠이빠이. 안녕. 봐주셔서 고마워요.